없다니까 이거. 와. 아주 시골 깨라 가지고. 어. 저희 집 깨는 맨날 탕수육 먹습니다. 구호 형아, 텐트에서 앉아? 어, 나는 내 저기 뭐야, 내 캠핑카에서 자야지. 차박. 차박이 차가 어디 박은 거지? 근데 그 안 씻고 자도 돼요? 예? 안 씻고 자 이게 샤워 시설은 있어요? 있어요, 캠핑카 어. 내부에. 어, 근데 왜 안 씻어요? 보여드릴까요, 샤워 시설? 예, 예. 액션. 아, 수도꼭지가 여기. 오. 오, 언제 짰어요 이거? 나도 한 번은 여러분 미소를 드려야 되니까 아, 어. 준비해 왔어요. 야,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들이 다 고생했지. 아닙니다. 야, 와 침낭 좋다. 근데 네. 이게 에어매트가 또 우리 앞 그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 와. 길이는 딱 맞네요, 선배한테. 길이가 중요하냐, 굵기가 중요하냐. 아, 왜, 왜? 예? 길이가 선배님, 중요해, 굵기가. 선배님, 거꾸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 맞네. 예. 아니, 뭐 하시는 예. 겁니까, 선배님? 저기 잠그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니들이 좋은 게 뭐냐면, 예. 잘 웃어줘서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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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면 불 끄겠습니다, 선배님.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 네. 어땠어요?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요. 어. 아, 나 추워가지고 결국에는 히터 틀고 히터 틀었어요. 자, 운전석으로 가서 거기서 정도 이렇게 자리가 안 나는 공간을 급여서 한 2시간 자고 새벽 한 6시 되니까 좀 날씨가 조금 안 춥더라고. 네. 다시 내 자리로 와서 다시 누워서 잤죠. 잠깐. 어. 네. 나는 진짜로 개운해. 어디 이런, 어, 캠핑 같은 데 와가지고 자면은 어. 와 몸 완전 찌뿌둥하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 나는 깰 때도 더워서 깬 거 아니고 그냥 원래 깨는 시간에 뭐 그렇게 잘 깼던 것 같아요. 원래 깨는 시간 12시에 깨더라고. 형, 개그맨들한테 12시라면 아. 어, 초저, 그렇지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거지.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거지. 8시에 일어나는 거지. SM이 한 2시간, 3시간 잘 때는 히터 틀고 좋아. 어. 근데 나중에는 여기 한 반 디스크가 오더라고. 그리고 아, 나중에 한 5시, 새벽 5시, 6시 되니까 햇빛이 뜨니까 어. 이제 더워. 어. 어, 햇빛 때문에 햇빛을 받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햇빛이 없는데 왜 여긴 또 이렇게 까맣고. 나 이쪽에서 받은 건데. 햇빛을 받은 거야. 어. 깜빡거려요. 아, 아, 저기서 잤더니 네. 저 시험 전날 그 벼락치기 공부한 것처럼 지금 눈이 따갑고 막 피곤한 것도 아니고 막 멍해. 어. 학교가 어디라고요? 공고 기계과 선반. 이봉씨 왜 자꾸 가슴골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아, 내려가네. 아, 자꾸 끼를 부리세요. 아, 이렇게 내려가. 아, 아침에 또 메뉴는 뭐야? 아침 메뉴. 아침 메뉴 사천 탕수육 주세요. 사천 탕수육. 오, 양념 밥에 비벼면 맛있거든요. 사천? 사천이야, 천이야. 사천입니다, 선배님. 사천. 예. 어, 사천 탕수육. 아침에 감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감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노잼이라고. 사천 탕수육 어떻게 사천 탕수육으로 저희 그 할머니 집 있거든요. 할머니? 네, 통영인데 섬이에요. 오. 육지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인데 좋다. 거기 가면은 지금 사람 아무도 없고 어.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집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오. 얼마나 작으신데? 네? 아, 얼마나 작은 아버지인데? 얼마나 작으신데? 그래도 60은 넘습니다. 아, 아 이것도 언제 또 다 잡아왔대요? 어제 밤에. 와. 어제 굴이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그 뭐지? 전설의 고향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산소가 가지고 막 간 떼먹는 귀신처럼. 아. 예, 스미. 아니야, 잠깐만. 저, 와봐. 생일 폭죽이죠? 어, 폭죽이야. 생일부터 쓰는 거네? 어, 차에 내가 행사장에 갖고 다니는 거거든. 놀래는 거니까, 뭐, 가스, 새는 소리, 니가 바람 잡든지, 아, 니가 잡든지, 이렇게 해서, 흐트리자고. 그, 라벤크리 때 보니까, 그 가스 소리는 잘하잖아요. 그 가스 새니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네, 좀 새더라고요. 아, 진짜로? 예, 네, 조심하십시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냥 뭐 4대1은 꼭 좀. 그냥 뭐 4대1은 꼭 좀. 와, 텐트 같은 거 챙겨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예. 손을! 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약간 탕수육인데 소스를 같이 버무려가지고 매콤한 탕수육입니다. 4,000원.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와, 옛날에 그거 같지 않냐? 저거 그거 하려고요. 그러다가 사약을 들라. 죄인 이분은 사약을 들라. 다 식은 다음에. 이렇게 갔어야지. 아마 내 혓바닥이 탕수육이 되더라고. 네, 아, 사천 탕수육 따로 볶아요? 예. 볶아요, 더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야, 나 찍목인데? 아, 찍목입니까? 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널 보는 순간 원래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도훈이 형이 드시고 항상 맛있다 안 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궈 주세요. 아, 일부러 풀어 헤쳤네.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 봐.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와, 오늘은 풀이 좀 많아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 그런 나를 넌 보면. 자, 죄인 2부호는 사약을 들라. 또 나야? 불나오는 거 아니지? 나 안 나옵니다. 아, 문을 왜 넣는 거야?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아, 부드러워, 훨씬 부드러워. 부호 형, 양 많아 보이려고 물 넣는 거 같은데. 뭐야 이씨.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맛있어? 또 너희들끼리 으르렁 하는 거 아니야? 아, 드디어 패러글라이딩이 10만 뷰가 넘었습니다. 박수! 자, 그 다음에 고량주, 광치 형 나온 게 이제 네. 9만 4천 뷰. 선물하고 있습니다. 머리 깎는 거, 머리 깎는 거. 머리 깎는 거는 대한민국 최초로 네, 네. 8만 뷰까지 갔다가 네. 6만 2천 뷰로 떨어졌어요. 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 떨어지는 거. 취소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 저쪽부터 해야겠네. 아. 심나이. 야, 야! 심나이, 너가 풀었을 때보다 더 커졌냐? 아까 부호 선생님 그랬지 않습니까? 부피 커진다고. 아, 심나이 커지면 안 되지. 어떻게 된 거야, 광수 씨? 아, 누가 여기 이스트를 집어넣었나? 이렇게 커졌어. 이스트. 발효됐습니까? 침낭? 어. 아니, 여기다 이스트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이렇게 커져. 그렇게 해서 둘이 키스해야 웃겨. 양치했어, 안 했어? 아니. 우리 예능 찍을 때랑 또 일할 때 달라요, 느낌이. 아, 그럼요. 아.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네. 미키 씨가 편집을 시켜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형, 쟤 빼고 우리 둘이 할까? 그럴까? 쟤 뭐 보니까, 여기 아까 우리 니가 괜히 강한 척 하는 거. 대장질하고? 그래? 빼자.
늦었어. 나는 이 얘기 미키한테 얘기할 거야. 미안. 안녕. 난 큰일 났네. 미안해. 안녕. 수고했어. 야, 그 네. 광수야. 네. 그 빼는 김에 네. 이보도 빼면 안 돼? 어? 선배 이거 어디 담아야 됩니까? 이거 에어매트 잠시만 있어 봉지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그냥 막 빼가지고 넣을 때가 문제인데 잠시만 있어 쉬운 것 좀 그만하시고 좀 힘든 것 좀 하시고 이거 힘들어 와 진짜 계속 쉬운 것만 하시네 웃기는 게 제일 힘들어 웃겨봐 예? 웃겨봐 저 힘든가 할게요 아 요거 웃겼어 괜찮았어 어느새 갑자기 이보호가 옆에 와 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카메라만 켜지면 갑자기 저기 있다가 이렇게. 아 저 열심히 일하는데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안 찍으니까. 어, 가서 말고 오겠어. 아무도 안, 못 알아주잖아. 자기 분량 하고 떠났네. 바람 들어가면 안 돼. 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 바람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면. 일단은 네. 여자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람 나는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와 이거만 넣어 네.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지? 예 여자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늘었어요 이거 하나만 미션 실패 요거 하나만 미션 실패 안 되더라고 안 돼? 그 왜 자꾸 이렇게 풀었다가 넣으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거지? 이제 이게 나중에 두 명이서 하면 이게 또 한 세 개가 또 난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다니기엔 딱 나한테 맞는 일주일에 가족 형수님은 몇 번 정도 보세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아니 나는 이거 리얼이니까 아니까 웃긴 거야 너희 둘이 현재 그 얼간이 둘 TV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제대로 노출되고 있거든. 아니, 이거 같이 입고 같이 입고 나오기로 했는데. 저까지 저끌어서 못 하겠다. 통알바지를 시킨 거지. 간을 보고 많이 혼날 것 같으면은 저는 아닙니다 하고 많이 안 혼나는 항상, 이제 항상 제가 맞는 역할입니다. 면은 어떤 면인가요? 요거는 이제 볶음 짬뽕에 좀 식감을 주기 위해서 너구리 면입니다. 두꺼운 면? 네, 두꺼운 면. 귀가 잘 안 들려. 귀가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맞춰봐봐. 무슨 말? 다시 한번만. 아, 말을 안 했어요. 그래? 아, 말을 안 했다니까. 왜 안 먹어? 여기 아까 빵이 있더라고. 응. 나는 빵 먹으려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빵 가게 차려야 될 것 같아. 빵 더 있어요? 응. 많아. 빵 먹을게. 나 빵 먹어. 손으로. 저도 하나 주십시오. 맛있네. 맛있다. 빵이 부드럽네. 좀 밀가루인데 맛있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맛있어 밥. 맨날. 얘네들이 우리 가는 거 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또 다음을 계약하면서
가야지 뭐. 일로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